스테이크를 앞에 앉은 교회 오빠가 시키셨는데 크기를 물어보는 건지 그때 당시엔 영어를 모르다 보니까 몰랐어요. 근데 오빠가 미디움이라는 거예요. 근데 미디움이 중간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중간이면 고기 사이즈가 클 거잖아요. 그래서 오빠 앞에서 또 많이 먹으면 얘는 북한에서 뭐 먹다 와가지고 많이 먹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저는 스몰로 주세요 이랬어요. 뭐 스몰 주세요. 그거는요. 만약에 은하 씨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고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. 근데 아 저는 스몰입니다.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을 하는 게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쁜 일이거든요. 더 귀엽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나만의 모든 언어를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배우기는 힘들지. 어렵다. 그건 비단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일본 가서 살고 미국 가서 살고 똑같아요. 그런 거 잘 몰라요.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테러가 났을 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들어왔어요. 그때 군인들이 총을 차고 딱 이렇게 검문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저한테 프랑스식 발음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Welcome from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Korea. 그랬더니 그 사람이 South or North. 그래서 제가 North. 엄마 왜?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? 제가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. 당황하니까. 아, 맞아. 그 총이 있고 뭐. 총이 있으니까.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What? 그랬더니 다시 South or North 이러더라고요. 내 발음이 안 좋나?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. North. 그랬더니 총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너는 대열에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까 그 미디움 스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뭐, 내가 뭘 잘못했지? 근데 내가 영어로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.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. 제 마음이 건강해지잖아요. 그러면 내 과거의 그런 실수는 실패는 외래어로 에피소드. 아, 입을 키가 안 해도 되는. 그렇죠. 재미있는 이야기. 맞아. 재미있는 이야기. 여러분 제 강연의 대부분은요. 제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고요. 제가 힘들었던 얘기나 제가 뭘 잘못했던 얘기나 내가 어려웠던 환경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게 누군가의 마음에 치유가 돼요. 그러니 여러분, 여러분이 지금 되게 힘든 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실은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여러분을 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존재, 그 단체, 그 종교, 그 책, 그 친구,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그렇게 부끄러울 일 아니네. 맞아요. 그리고는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천천히 그게 사라질 거예요.